로봇드론, 자율주행, 빅데이터, 뭐 블록체인, VR, AR 이 많은 기술들을 누구나 손쉽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GPS가 VR, AR 이쪽 분야에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플랫폼을 개인이 만들어 볼 수 있는 일을 제공하는 일이고요. 지금 옆에 보시면 플랫폼의 기업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말고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4차 산업의 핵심인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 기업들은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소비자들도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저 또한 그분들이 만들어낸 플랫폼의 소비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언제까지 제가 소비자로 남아있을까요? 저는 그런 기회가 없을까요? 지금 기회를 만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마존이든 페이스북이든 에어비앤비든 넷플릭스든 정말 이런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이 한 가지의 킬러 아이템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들이 뭔가에 소비를 할 때마다 그 많은 수입들을 거둬들일 수 있는 또 광고 수입과 부가적인 모든 수입들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실게요. 지금 VR, AR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왜 뜨는지 또 네이버에다가 쳐봐도 뉴스에는 받아 지금 SBS, MBC, Y10 다 찾아보시면 VR, AR 뉴스밖에 안 떠듭니다. VR, AR로 규제를 벌써 풀어버렸어요.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벌써. 2020년부터 앞으로 추후에 계속 스마트폰이 아니라 VR, AR로 지금 모든 산업이 변화되고 있는 걸 경험을 할 수 있고 피부로 와닿는 시기입니다. 저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청각 중심, 단말기 사용,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환을 시키는, 경험을 시키는, 그럼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오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지난다라면 지금 스마트폰이 다 쓰고 있는 것처럼 그 시대가 문화가 된 것처럼 그때 당시 그 시기에는 다 소비자로 됐을 시기입니다. 이처럼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 VR을 안 쓰고 있다라도 내 친구를 통해서 주변 지인을 통해서 나 또한 VR의 유저가 될 거라는 지금 스마트폰을 쓰는 것처럼 매월 내는 요금처럼 누군가는 매월 누군가는 돈을 벌어갑니다. 이 부의 흐름이 바뀌고 있을 때 소비자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업들은 움직입니다. 소비자들도 같이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자는 거고요. 다음 장에 보실게요. GPS가 하고자 하는 컨셉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시장을 들어갈 건데 첫 번째 디스플레이 시장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2025년까지 30배가 성장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26조의 시장을 형성시키고 있어요. 페이스북도 5년 전, 6년 전 정말 오큘러스라는 VR 회사를 인수해서 페이스북을 VR로 연동시킬 거라면 지금은 PC나 핸드폰으로 쓰고 있는 이 페이스북을 페이스북 만든 사람이 VR로 바꿔버릴 거라면 VR 없는 사람들은 페이스북 못 쓰겠네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VR을 쓰고 있는데 나만 없다라면 지금 당장 사야겠죠. 이걸 통해서 애플도 VR, AR 글라스를 내년에 출시한다고 발표가 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애플이 또한 지금 문화를 만들고 있는 애플 또한 VR로 AR로 방향을 바꿔버린다라면 아직도 스마트폰을 쓸 거라는 사람은 없겠죠. 이 시장에서 제가 먼저 어차피 쓸 거라면 그 문화를 대기업과 같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보면서 그들이 이 디스플레이를 살 때마다 벌어들일 수 있는 디스플레이 시장이 있고요. 이걸 통해서 두 번째 시장은 e-러닝 시장입니다. e-러닝 시장에서 보시면 마스터 클래스, 콜로소, 클래스 101이라는 이런 온라인 교육 시장이 굉장히 활발히 돌아가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요즘에 뭐 7살 아이든 뭐 초등학생이든 전부 다 노트북 켜놓고 태블릿 켜놓고 PC에 앉아서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냥 교육을 받아요. 또한 영상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가지 수강 사이트 들어가 본다라면 작게는 1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70만 원까지 일반인한테도 그 금액을 내고 제가 원하는 분야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 분야도 저희 나라에서 가장 많이 배운다라고 해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솔루션을 할 거냐면 VR을 통해서요. 저희가 연기하면 정강렬, 발레하면 강수진, 야구하면 박찬호 정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그 분야에 한 획을 긋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컨텐츠 시장에서 내가 취미를 하든, 뭔가를 배우든, 뭔가를 쓰든, 그러한 매월 나가는 요금들에 대해서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e-러닝 시장이 있고요. 세 번째는 e-커머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온라인 교육 시장이 저희 나라에 완전 대박이죠. 지금도 저희 집 앞에 택배가 쌓여 있는 것처럼 항상 택배를 시켜서 뭔가를 쓰는 문화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이 시장에서 옷을 사거나 신발을 살때 직접 가는 경우가 드물어진 세대입니다. 온라인에서 사진으로 보고 누군가 샀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걸 찾아보고 뒤져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내려서 사는 게 온라인 시장인데, 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반품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직접 가서 입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품률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소비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서로 윈윈이 될수 있으려면 과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VR, AR을 통해서 제가 입어보고, 만져보고, 착용해 볼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있다라면 쇼핑의 생태계도 변화될 수 있겠죠. 제가 연결한 사람이 그 아이템을 산다라면 제가 자는 동안에도 수입을 계속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이 시장성 세 가지를 연결시키려면 매개체가 있어야겠죠. 바로 VR 글라스입니다. 이걸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금 이거 글라스를 쓰고 다닐 거고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 않고 이걸 쓰고 다닐 거라면 제가 먼저 경험을 시키는 게 낫겠죠. 다음 장에 보시면 이 VR 글라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TCL입니다. TCL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TCL은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2위라고 있고요. 가전제품으로 엄청나게 뛰어나요. 화질이 대박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아주 1위라고 있어요. 코스트코에만 가봐도 일반적인 기업들의 상품들보다 TCL 상품이 가장 많습니다. 직원이 무려 7만 5천 명이 있는 대기업이에요. 전 세계 생산 공장 규모도 1위입니다. 이러한 기업에서 다음 장에 보시면 저희가 TCL 10 플러스라는 이 핸드폰의 모델과 이 VR 글라스를 같이 세트로 주는데 119만 9천 원밖에 안 합니다. 전 세계 독점이에요. 어디서든 독점이란 단어는 쉽게 쓸 수가 없는데 제가 그 독점권을 받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에서 유튜브를 조그만하게 보는 것보다 VR 글라스로 100인치로 볼수 있다라면 제가 그 경험을 3D로 찍었는데 3D를 찍어서 핸드폰에 틀으니까 이렇게 막 힘들게 돌려서 봐야 되는데 VR 글라스 쓰고 고개만 돌려보면 쓸수 있다라면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다 사게 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제 친구들에게, 제 지인들에게 보급을 시킨다라면 저한테는 일시적으로 판매점에서 하는 일처럼 판매 수당이 한번 일어날 거고 그 뒤에 매월 통신 요금에 대해서 저는 리지주얼 인컴, 연금 같은 수입을 받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요금제도 이번에 발표가 났는데 엄청나게 싸요. 저도 LG에서 일을 했었지만 지금 제가 LG를 그만두고 나서 썼던 통신사는 SK입니다. SK에서 똑같은 요금제를 볼게요. 제공량이 저는 똑같이 저 매일 5기가씩 150기가를 받는 데이터를 썼는데 78,000원짜리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신사를 쓰게 된다면 47,660원. 저는 과연 얼마를 절약하면서 사업을 할수 있는 걸까요? 매월 3만 원씩 절약도 되면서 그 이상의 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다면 지금 제가 29살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 요금을 매월 가져갔다라면 그걸 다시 제가 돌려받을 수 있고 제 주변의 친구들 또한 남한테 줄 바에 저한테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들 또한 그 기회를 받아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또한 이걸 통해서 다음 장에 보시면 컨텐츠 시장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텐츠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장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컨텐츠 시장에서 여행을 가든 요즘에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제 친구들도 해외에서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 상황인데 제가 이 집에서 통영을 갈수 있다라면, 제주도를 갈수 있다라면, 라스베가스를 분수쇼를 볼수 있다라면, 카트라이더처럼 제가 레이바이크를 할수 있다라면, 그걸 통해서 집에서 누워서 소파에 앉아서 모든 걸할수 있다라면 사람들은 취미 생활을 어떤 걸 할까요? 지금처럼 핸드폰에서 아 좋네 이렇게 하고 말까요?
VR 글라스로 실제 제가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또한 VR 룸을 통해서 콘서트, 연예인들을 만날 수도 없는데 연예인들이 실제로 제가 바로 앞에서 같이 춤을 춰볼 수 있다라는 교육 또한 아이들이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실제로 생각까지 커질 수 있는 자기개발 컨텐츠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미국에, 일본에, 정말 한국에 만날 수도 없는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에게 골프를 배우건, 영화를 배우건, 연기를 배우건, 요리를 배우건 그 사람들의 직접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같이 배워볼 수 있다라면 일반적으로 온라인 교육시장에서 컴퓨터로 영상을 보는 2D 시장보다는 3D를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이 컨텐츠 비용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교육시장에서 e-러닝 시장, 핸드폰에서 태블릿에서 PC에서 보는 이 온라인 교육시장을 일반 사람들한테도 10만원, 11만원, 70만원까지 내는 금액인데 저희는 이 천여 가지의 이 컨텐츠를 월 99,000원 또는 1년치를 끊게 되면 799,000원 계산해보면 한 달에 66,000원밖에 안 합니다. 6만원 돈 가지고 제가 이 모든 컨텐츠를 볼 수 있다라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컨텐츠를 끊는 게 소비자입니다. 제가 만약 연기를 배우고 싶어서 배우 정강렬 씨를 만나고 싶다라면 만날 수도 없겠지만 만나서 한 시간만 배워본다라면 6만 원 가지고 수강료가 되겠습니까? 600만 원, 6천만 원은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6만 원 가지고 모든 사람들 거를 내 아이를, 나를 실제로 그 경험을 배워볼 수 있다라면 즐겨볼 수 있다라면 무조건 저는 이걸 쓸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소개해줄 때마다 이런 거 어디서 났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쇼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저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 세대에 보시면 무조건 가서 사야 되는 시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온라인 시장이 열릴 때 과연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물건을 사진만 보고 사냐? 말도 안 된다. 그런 세상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기업들은 우리가 그걸 쓰게 만들어냈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저희 세대는 온라인 구매가 90% 이상은 다 쓸 거예요. 저도 옷을 항상 인터넷 시킵니다. 반품은 좀 많지만요. 근데 저희가 지금 솔루션하는 EBP 커머스, 구매 전 사전 경험을 통한다라면 제가 옷을 살 때도 사이즈, 색깔, 재질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이렇게 시계를 살 때 제가 입어보고 만져보고 착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온다라면 구매 버튼만 누르면 집으로 배송되는데 저는 커미션을 받을 수 있다라면 지금 밑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백화점의 문화가 벌써 바뀌는 걸 누구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VR, AR로 벌써 거울로 통해서 립스틱도 발라보고 내가 목걸이도 차보고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기술들이 왜 나와서 백화점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이게 백화점만 자리 잡을까요? 모든 가게마다 다 지금 VR, AR로 컨텐츠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온라인 쇼핑을 해버린다라면 그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VR이 없으면 이제 쇼핑을 힘들게 할 겁니다. 직접 가서 사야 되는데 가게가 없으면 그건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백화점에서도 저렇게 빨간 바지를 입고 있는데 거울에서는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것처럼 거울에 비친 저한테 옷을 입혀볼 수 있고 제가 힘들게 벗었다 입었다를 안 해도 되는 번거로움을 줄여줄 수 있는 시간 소모도 절약되고 훨씬 효과적인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커머스 시장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현재 저희가 회사가 설립된 지 1년이 좀 넘었어요. 정말 많은 제휴사들이 많습니다. 삼성이 됐건 LG가 됐건 이런 유명한 기업들에서 저희 아이템들에 다 집어넣고 있는데 GPS가 일반 타 회사처럼 개인적으로 만드는 제품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네이버나 뭐 구글에나 다 쳐보면 나오는 그러한 제휴사들, 그러한 회사들이 실제로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쿠팡, 11번가, G마켓, 뭐 모든 사이트를 다 뒤져봐도 저희 사이트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살 수가 없고 소비자들 또한 사업을 안 하더라도 누구나 다 여기서 물건을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퀄리티가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템들 다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 제가 가장 인기 있는 두 가지의 상품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에어로사이드라는
미국 나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무필터의 제품인데 실제로 저는 이거를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대전에 있으신 저와 같이 사업하시는 분께서 에어로사이드를 가게에 설치했는데 다음날 확진자가 왔다 간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와서 다 조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다 했는데 다음날 영업을 개시했다는 이유는 뭘까요? 이 에어로사의 성능 때문에 그 모든 카바를 다한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싹다 죽여버립니다. 99.99%로 없애버리는데 평수가 20평 안쪽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커버해 줄수 있는 게 다음 장에 보시면 에어 가디언입니다. 이게 35평까지 커버가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써보니까 집에도 지금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집에 설치되니까 되게 공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이걸 통해서 공기도 바뀌고 제가 비염도 굉장히 심했는데 비염도 사라지고 알레르기도 건조하면 알레르기가 엄청 나왔습니다. 두드러기처럼 막 올라왔는데 그것 또한 약도 안 먹고 그냥 에어가든 설치 하나만으로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집에 와서 에어가든 앞에 쓰면은 그동안 묻었던 바이러스들이 싹다 빨려 들어가요. 그거를 제가 경험을 하고 나서 정말 확신이 생기는 거 있죠. 에어가디언 또한 나라에서도 인정받은 상품입니다. 질병관리청, 요양병원, 서울대학병원까지 정말 병원이란 병원은 다 설치되고 있고 지금 가정집에도 다안 사면 안될 정도로 입소문이 쫙 퍼지고 있습니다. 이걸 네이버에 제가 5글자 에어가디언을 쳐봤어요. 쿠팡에서 700원까지 주마켓에서 17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팔고 있더라고요. 저희 사이트에 무려 150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렌탈 또한 44,000원. 꼴랑 하루에 1,200원, 1,300원으로 제 건강과 제 가족과 제 지인들을 지켜낼 수 있는 이러한 상품이라면 저는 이커머스 상품, 인플루언서로서 VR과 함께 모두 다 전파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공기청정기, 살균기 다 지금 시중에 사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이름 없는 거, 인증되지 않은 걸살 바에 차라리 이걸 통해서 퀄리티 높고 인증받은 상품을 저는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제가 컨셉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VR로 다 바뀔 거라는, 지금은 모두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과거에 되돌아 가면은 제가 스마트폰 안 쓰고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미래에는 스마트폰이 없고 VR로 통해서 모든 사람을 제가 카페에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로봇처럼 내 가상현실에서 각자 회의실이 열린다라면 그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친구와 동경에 있는 친구와 다 같이 쇼핑을 같이 할수 있다라면 같이 영화를 보는데 수입을 벗어들일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누군가 거래할 때마다 저는 수입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다라면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겠죠. 이걸 통해서 선택을 하신다라면 모든 사람들이 뭔가의 소비를 할 때마다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건 저는 처음 봤어요. 다음 장에 보시면 거의 마지막 장인데요. 과거에 이 무전기 같은 핸드폰 써보신 분, 저는 안 써봤어요. 저는 폴더폰부터 써봤는데 저 당시에 한번 과거로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무전기를 쓰고 있을 때 공중전화 엄청 많지 않았나요? 그때 당시에 폴더폰 나오고 무전기 있을 때 사람들이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나 저런 거안 쓴다고. 우리 집에 집전화도 있고 무전기 필요 없다고. 그냥 집전화 가서 쓰면 되고 공중전화 가서 뭐 몇십 원이면 내는데 그거 왜 사냐고. 비싼 거. 그랬는데 사람들은 점차 기술이 발전되면서 하나씩 다 사게 됐어요. 폴더폰 시절에만 해도 아이들은 없었지만 부모님 세대에는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자마자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뭐 5살짜리, 6살짜리 아이까지 어르신까지 끝까지 폴더폰 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것처럼 결국엔 매개체가 보급이 되자마자 이름도 없는 카카오톡이라는 기업이 나와서 플랫폼을 짜버린 겁니다. 무료문자라는 컨셉으로 저희 전 국민을 싹다 휩쓸었어요. 그러자마자 애니팡, 이모티콘, 지금처럼 택시, 뱅크, 뭐 미용실 예약, 파리바게트 케이크를 보내던 이러한 모든 저희가 카카오톡 회장도 모르는 이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소비를 할 때마다 수입을 다 받아가는 거죠. 자, 다음 장에 보시면 GPS가 이걸 하고자 하는 겁니다. VR의 왼쪽 사진이 VR의 변천사예요. 지금
10년 전, 5년 전, 지금 여태까지 무겁고 어지러운 VR을 많이 겪었습니다.